지금 막 쉬고 있었어요. 계속 하다가. 쉬엄쉬엄 하세요. 예, 그러려고요. 저 엘리베이터도 좀 닦으셔야겠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은구가 은행 좀 다녀야겠다. 아, 예, 이모. 언니! 은행은 내가 다녀올게.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왜 맡겨? 어머? 기껏 심부름 해주겠다니까. 이거 얼른 맞춰달라 그러고 잔액 중에 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300,000원만 찾아오고. 예, 이모. 아, 넌 벨인지 배꼽인지 학원은 왜 또 안 나가고 여기서 어슬렁대? 건물주인 있고 오전에 들리거든. 금방 나갈 거야. 건물주인? 건물주인이 왜? 월세를 밀렸다잖아. 아, 왜 소문을 내고 그랬어? 월세가 밀렸어? 아니에요, 안 밀렸어요, 형부. 언니 때문에 하여튼, 아, 저 자네 쟤한테 얼른 생활비 받아, 이왕 받기로 한 거.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람 망신을 주고 그래, 돈 몇 푼에. 아주 짜증난다니까. 아, 속이야. 아, 넌 아무것도 없이 콩나물국만 먹는 거니? 너 어제 어디서 잤어? 내가? 새벽에 들어왔잖아. 어? 누가 새벽에 들어와? 새벽에 조깅했거든 내가. 난 또. 아이고. 엄마, 뭐 장봐왔어요? 식구들이 생선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시간시간에. 아우, 그럼 나랑 같이 가자라지. 내가 운전해주면 되는데. 너 광고 촬영 어제 잘했어? 네. 근데 어제 피곤해 보인다? 아, 어제 하루 종일 부채질을 얼마나 해댔던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응? 부채질은 왜? 어이, 새우도 사왔네? 아, 진수성찬 한번 차려드리려고요. 먹고 힘내시라고. 시사해. 나 안 먹어. 너 안 먹는다 그랬다. 김은실, 너 나 좀 보자. 어, 이모. 예, 예. 그저 이제 은국이 친한 형도 밥 먹으러 오라 그래. 너 광고 시켜줬잖아. 에이, 엄마는 됐어요. 아이, 오라 그래. 싱크한 거 귀엽더라 얘. 왜? 너 내가 모를 것 같지? 너 외박했던 거. 이모, 한 번만 비밀 지켜주라, 응? 그러려고. 진짜? 이모가 순순히? 그럴 리는 없지. 얼마면 돼? 지난번 네일샵 광고 찍을 때 모델료 10만 원이랑 내 돈 10만 원이랑 내가 너 준 거 기억하니? 20만 원이면 돼? 내 돈 10만 원만 줘. 이모가 웬일이야? 대신 네가 모델을 좀 서줘야겠다. 모델? 우리 벨리학원 부흥을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하려고 해. 모델은 너, 촬영은 그 총각. 아니, 우리 집 식구들은 그 거지 같은 녀석을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그래? 지금 좀 오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너랑 어제 동침한 그 녀석? 이모, 그건 아니고! 누구랑 있었어, 그럼? 근데 이모, 설사 내가 외박을 했다고 치자. 왜 상대가 그 거지 깽깽이 같은 그 녀석일 거라고 넘겨짚는 거지? 글쎄, 이유가 뭘까? 너한테서 익숙한 남자의 향기가 나나? 뭐라고? 불러 빨리. 비밀은 지켜주기다. 당연하지. 옷만 갈아입고 내려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영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했는데 박은창 교수님 소식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그럼 상가집 오겠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셔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시네. 핸드폰 고장 안 났어요? 고장 안 났나 보다. 전화 안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면 되는 알바거든요. 힘든 일도 아니고 비상계단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앞만 닦으면 된대요. 네. 많이 놀라셨나 보다. 아니요. 좀 당황했죠. 시간이 그래서 마주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창피하긴 하네요. 사실은 저 오늘 일 끝나고 좀 만나 뵙고 갈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저를요? 아,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되나. 눈치 채셨구나. 전 괜찮아요.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300만 원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집가 소개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지방에 계신데 서울까지 괜히 올라오시게 하면 저만 더 괴로워요. 그렇겠네요. 시급이 5,000원이고 한 달에 6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다달이 60만 원씩 갚는 건 싫으시죠? 편한 대로 하세요. 6530. 5개월 후에 한꺼번에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5개월이든 5년이든 정말 편하실 때 주면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선뜻 빌려주시는 것만도 어딘데요. 저한테 빌려가는 돈 갚으시려고 일하시는 거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건데 운동 삼아 하면 되죠.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상계단이야 그렇다 쳐도 엘리베이터 관리까지 하면 오다 가다 아는 분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쓰고 하려고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하면 우리 남편도 몰라볼걸요? 설마 자기 와이프가 여기서 청소한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봐야 돼요. 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네? 식사 같은 거 집에서 잘 안 하시죠? 저 콧물 갈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마시면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거요. 사 먹는 두유 말고. 아니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란다고 신경 안 써져요? 저한테 이렇게 번번이 잘해주시는데. 콩물 갈아서 프론트에 맡겨둘게요. 퇴근길에 찾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귀찮으시면. 귀찮은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언짢게 듣지는 말아요. 그냥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저 때문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부잣집 따님이시라 제가 이런 일 하는 게 영 그래 보이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이러고 살아요. 주부들 알바하는 사람도 많고요. 마트 가보세요.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면서 계산 도와주는 주부 알바들. 그뿐인가? 대학 졸업장 있어도 살림하다 취업 쉽지 않거든요. 식당 보조로 알바하는 주부들. 다들 부지런히 벌면서 살림에 보태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만. 언니,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 돈. 네. 고마워요.